8월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성경에서 공간, 즉 지명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도 수많은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모두 각각 그들의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수많은 지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소중한 땅의 이름들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까지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렇게 땀 흘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76일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힌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멧으로 나아가서 아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열두 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신 열네 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호수아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레게베 라마 곧 바알
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인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수블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노와 맙시네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헤뜨는 쪽을 향하여 기술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수블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술롯과 수넴 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빕과 기시온과 예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따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수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루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벳과 루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맛과 낙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 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빔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분 부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실로와 일곱 지파 즉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에게 분배된 요단 서편 지역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호수아와 만나세대입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에는 실로로부터 딤나세라까지 150여 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출애굽 45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을 넘어 실제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서 실현시켜 드리는 거룩한 시민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 서편에서는 1차로 갈렙의 헤브론 땅 선택에 이어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 땅의 2차 분배는 실로에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나머지 7지파가 제비뽑기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5년간의 피로를 이유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점령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을 미루며 지체합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완수하지 못한 그들의 과업을 향해 매진하자고 설득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일을 지혜롭게 실행합니다. 첫째, 일곱 지파의 땅 분배를 위해 일곱 지파에서 세 사람씩 각각 선정하게 합니다. 둘째,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 두루 다니며 땅의 지도를 그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셋째,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그린 후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통해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대안으로 인해 일곱 지파 사람들은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힘을 내어 출정합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모든 땅의 분배를 제비뽑기를 통해 실행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의 공정함을 강조하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해서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 서편에서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딤나세라를 받음으로 땅 분배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인 딤나세라는 열매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가 죽어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여호수아는 오히려 가장 늦게 기업을 분배받음으로써 몸으로 실천하는 기득권 사용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